자, 이게 되면 40. In the film, the Garage Kid. 자, 필름이란 건 영화고, 뒤에 나와 있는 Garage Kid라는 것은 당연히 영화 제목이겠지. 자, Garage Kid라는 영화 속에서 The Teenage Daniel, 자, 10대인 다니엘이 Ask the Wise Mr. Miyagi. 자, 미야기라는 현명한 사람에게 Ask, 부탁했대. 자, 여기서 Ask는 부탁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그럼 뒤에 목적어, 뒤에 목적 보어가 나오는데 이거 문법적으로 가져가야지. 에스크 다음에 나오는 목적 보어의 첫 단어 무슨 단어로 나와야 돼? 그렇지. 이거 문법적으로 많이 나오지. 자, 지혜로운 미야기에게 뭘 부탁했느냐? Teach him 가라데. 가라데를 가르쳐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The old man, 그 나이 든 남성, 당연히 그 미야기라는 사람 얘기하겠지. 그 미야기는 어그리 동의했고 그다음에 오더 다니엘에게 명령했습니다. 자, 동의하다 첫 번째 동사, 명령하다 두 번째 동사. 근데 요 오더도 오형식으로 갈수 있지 얘들아. 그래서 뒤에 나오는 다니엘이 목적어, 그 뒤에 목적보어가 시작되는데 요 오더도 목적보어 투부정사 형태로 간다는 거 같이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목적어에게 목적보어 할 것을 명령하다라는 얘기야. 시부, 나에게 가라데를 가르쳐 줘. 그랬더니 오케이, 가르쳐 주겠다. 다니엘에게 뭘 명령했느냐? 일단 왁스 칠해라. 뭐를? 내 차를 왁스 칠해라. 근데 어떤 식으로 왁스 칠하느냐? 프리사이스냐니까 정확하게 반대 방향의 서큘러 모션, 원을 그리면서 왁스 칠을 하라고 명령했대. 그러니까 원을 반대로 그리면서 왁스 칠을 하라고 명령했다. 자, 그리고 나서 he tell, 자, 또 목적어 목적보어 형태, 요 tell 다음에도 목적보어 투부정사 나오지? 목적어에게 목적보어라고 말했대네. 야, 내차 왁스칠 끝났으면 다니엘아, paint his wooden fence, 저 나무 울타리를 색칠하거라. 근데 어떻게 색칠하거라? precise, 정확하게 up and down motion, 위 아래 모습으로 동작으로 색칠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첫 번째는 반원을 그리면서 내 차를 왁스 칠해라. 그거 끝난 다음에는 저 나무 패스를 위 아래 동작으로 색칠해라. 마지막으로 he makes Daniel. 자, makes 얘도 또 오형식으로 가는 동사네. 다니엘 목적어, 이번엔 목적 보어가 해머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형태로? 원형 부정사로 나오는 거지, make 사역동사.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 목적보어가 투부정사로 나왔는데 hammer만 처음으로 원형 부정사 나왔네. 마지막으로 그는 다니엘에게 못을 박게 했습니다. To repair wall 하니까 벽을 수리하기 위해서. 자, 기껏 가라데 가르쳐 준다고 차 왁스 칠하게 시키고 펜스 색칠하게 하고 그다음에 벽을 수리하느냐고 못 받게 하고. Daniel is puzzled at first. 자, puzzled 하면 당황이라는 얘기니까 다니엘은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앵글이 빡쳤습니다. He wanted to run the martial arts. martial arts 하면 얘들아 무술이야? 여기서 무슨 무술? 가라데. 자, 그는 무술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so, 기억나? so 주어 can 형태 뒤에 뭐가 생략돼 있네? 오. 그럼 so 대시 무슨 의미였지? 여기까지. 자, so 대시 무슨 의미였어? 뭐뭐 하도록이라는 의미였지. 뭐로 바꿀 수 있다 그랬어? 이노벌대 in order 대시지. 강의실에 있는 애들이 제대로 못하니까 진우가 빡쳐서 지금 저기서 대답하고 있잖니. 아, 저 병신들은 대답 왜 이렇게 못하냐 그러면서. 자, 그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방어하기 위해서 무술을 배우기를 원했대. Instead, 대신에 he is remitted to household core. 그는 집안일에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술 배우고 싶었는데 기껏 하는 것은 집안일이었다. 자, when Daniel is finished restoring Miyagi's car, pants, and wall. 자, when이라는 접속사에 연결되어 있는 절은 여기까지. finish 다음에 ing 형태 나왔다는 거 하나 봐두도록 하고. 자, 다니엘이 끝마쳐졌을 때, 뭐 하는 것이 끝마쳐졌을 때, 미야기의 차
그리고 펜스 그리고 벽을 리스토어하면 복구하다니까 복구하는 것을 끝마쳤을 때 he exploded with rage. 자, 그는 explode. explode 하면 폭발하다는 얘기야. rage 하면은 분노라는 얘기니까 with rage 하면은 격분해서 폭발했습니다. 여기서 애는 누구누구 얘기겠지? 누구에게? 자신의 멘토, 그 스승인 미야기에게 드디어 빡쳐서 폭발했습니다. 미야기 physically attacks Daniel. 자, 미야기가 신체적으로 다니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하고 때렸대. 그리고 그 다니엘은, 이거 다니엘 받아주는 거지? 이 다니엘은 without thoughts or hesitation. 자, 이거 삽입되어 있다고 보면 돼. without 하면 뭐뭐 없이니까 생각 없이. hesitation 하니까 주저함 없이. 그러니까 미야기가 흥! 하고서 공격을 했더니 다니엘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주저함 없이 defend himself, 자기 스스로를 방어했습니다. 뭐를 가지고 방어를 했느냐? core, 핵심, thrust, 찌르기, 그 다음에 parry, 막기, of 가라데아니까 가라게의 핵심 기술이 찌르기와 막기로 자기 자신을 방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인데 그 일이 다 뭐였던 거야? 가라데 훈련하는 일이었네. 미야기짱. 자, 스루 무엇무엇을 통해 미야기에 디셉티블리하면 현혹될 정도로 또는 기만할 정도로 뭔가 되게 놀리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기만할 정도로의 단순한 일을 통해서 다니엘은 has absorbed. absorb 하면 흡수하다라는 얘기지. 기본을 흡수했습니다. 오브 가라데하니까 가라데의 기본을 흡수했습니다. without knowing 그것을 알지도 못한 채. 그러니까 자기가 가라데를 지금 흡수하고 배우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집안일 하면서 가라데 고수가 되었다라는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네. 자,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거 우리 내용 또 정리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 투부정사 목적보어 늘 중요하지. 투부정사 목적보어 늘 중요하지. 투부정사 목적보어 늘 중요하지. 근데 너무 많이 나온다 야 씨. 자, 나 make 다음에 원형부정사 목적보어 늘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다니엘은 당하게 된 거기 때문에 ed 형태의 과거분사 형용사로 쓰고 있네. 자, want 다음에 투부정사 뭐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원하다 할 때 want 다음에 목적어 투부 정사 형태로 나온다는 거 기억하고 그다음 여기서 so는 so that 할 때 so야 그래서라고 해석하지 말고 그다음에 himself를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 대상을 지칭할 때 알지? he하고 himself가 같은 대상이다 보니까 목적어를 himself 형태로 썼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ing 형태 나왔다는 것도 가져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요 후가 주격 관계대명사 그럼 다니엘이 선행사가 되지? 다니엘은 단수일까 복수일까? 단수잖아.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요 depend가 s를 붙이고 나오는 거야. 그러므로써 후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 그럼 이 선행사 역할하는 다니엘이 주어 역할을 하고 그 depend 뒤에 나오는 목적어가 또 다니엘하고 같은 대상을 지칭하니까 himself라는 제귀 대명사 형태로 나오고 있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어. 뭐 내용적으로 형광펜 칠할 정도까지는 없는 것 같아.